국가위생사 제5회 기출 유형 문제 1교시 62번 문제입니다. 특정인에게 구강병이 발생이 되는 전체 요인을 묻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5번 충분 요인인데요. 충분 요인과 필요 요인을 헷갈리실 수 있죠. 필요 요인은 특정 구강병이 발생되는데 필요한 요인이라고 보면 되고 충분 요인은 특정인이라고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숙주 요인, 병원체 요인, 환경 요인은 구강병의 발생 요인이긴 하죠. 그런데 이게 특정인이다, 특정 구강병이다 라고 한정 지을 때는 이게 보기에서는 좀 오답으로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62번의 정답은 5번입니다.